안녕하세요. 이지희 세무사입니다. 많은 음식점 사장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20가지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사장님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사장님 본인의 카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의 카드를 사용했을 때도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셨습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거액의 비용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뭐 카드 한도라든지 뭐 기타 다른 사유에 의해서 결제를 할수 없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의 명의를 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인정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개인 사업자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 명의의 카드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종업원 명의의 카드를 사용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관련된 것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된 영수증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는 카드 사용번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카드번호를 미리 적어두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종업원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거래처 접대비를 지출했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보셨습니다.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게 다른데,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 명의의 카드로 법인세 접대비를 지출했을 때 적격 증빙 서류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 명의의 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하셨을 때는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 명확하다면 적격 증빙 서류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접대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내용은, 종업원이 본인의 신용카드로 회사에서 경비 처리를 했을 때 근로자가 다음에 연말정산 받을 때는 그 경비 처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할 때 소득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사장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장님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도 공제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셨는데,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도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당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것은 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도 가능하고,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도 카드 번호를 여러분들이 기재를 해놓으시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반영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업원 카드도 아니고 가족 명의 카드도 아닌 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했을 때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우선 국세청 유권 해석에 따르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거래처에 타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그리고 공급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받았다고 하여도 또 그거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과 가족 신용카드 외에 타인에 대한 신용카드는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공제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지희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